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가속 구간인데 일정 보통은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정 보통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셨나봐요. 그래서 좀 이정 보통만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속 구간인데 여기가 20 언더바 언더바 있죠. 20 이상 올리란 뜻이에요. 최저속도 20, 20, 제한속도 20이에요. 최고속도 20, 제한속도. 그래서 여기 구간은 여기에 센서 메슬 지역인데 여기 안 보여요. 바닥이 이제 갈라진 게 보이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센서 메슬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m 정도 돼요. 이 메슬 지역, 이 표지판 뒤 10m 뒤에 차가 진입을 하면 여기서부터 속도를 얼마? 20 이상. 20 이상 붕 올렸다가 이 표지판 지나기 전에 10m 뒤부터 20 이하로 나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마다 뭐 화살표 지나면 뭐 이렇게 나무 지나면 뭐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설정을 본인들 보고 분명히 했지만 감점 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 화살표가 있다고 쳤는데 화살표가 안 보이고 붕 올렸는데 사실은 아직 이 센서 메슬 지역을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점기를 저는 보라고 하는데 채점기를 보시면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는 이 채점기 색깔이 청색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곧 가속 구간이 시작되니까 준비를 하세요. 가속 구간 숙제를 준비를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센서 매설 지역을 센서 바닥에 차 밑에 센서 봉이 터치를 하는 순간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주황색으로. 그때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숙제를 시작됐습니다. 숙제 시작됐으니까 숙제를 이행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붕 밟아서 20km 이상. 가끔 딱 바늘 20km 맞추시는 분들 있죠. 디지털은 18km 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25km 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고, 감점 안 당합니다. 25km 까지 올리셨다가, 바로, 엑셀을 밟아서,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요. 적당히 밟아서 20 이상, 25km 올렸다가, 브레이크를 한 10%에서 20% 정도 터치를 해줬다가, 떼시면 속도는 2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간혹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25km로 얼마만큼 달려야 되냐고. 그냥 25km 올라오면 반을 찍고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반을 찍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속 구간에서 그리고 RPM 초과로 감점되시는 분들 있죠. 그게 급가속이잖아요. 그죠? 단번에 우리가 브레이크만 떼고 오면 그게 크리프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8km, 9km 오는데 거기서 바로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버리면 RPM이 400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RPM 4000까지 올라가니까 차도 천천히 속도를 올려주셔야 좋은 건데 그래서 뒤에서부터 여기서 엑셀을 살짝 밟고 오세요. 엑셀을 한 10% 정도 RPM 1200에서 1300 정도 밟아주시면 RPM 뭔지 아시죠? 그죠? 그 RPM을 1200, 1300 정도 밟아주시면 속도가 한 15km 정도에서 오고 있을 거예요. 15km 됐을 때 주황불, 15km 오다가 주황불 했을 때 엑셀을 툭 밟아주면 웬만해서는 RPM이 4000 안 올라갑니다. 근데 8km에서 너무 세게 밟으면 올라가요. 그 RPM 감점 조심하십시오. 내가 여기 80점으로 왔는데 RPM으로 5점 감점되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한 엑셀을 살짝 핸들 풀고 핸들 풀리고 나면 이 커브를 돌 여기서는 무조건 커브를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핸들을 원위치 하시고 차 똑바로 맞춘 다음에 엑셀을 지그시 밟으세요. 한 15km 정도만. 그리고 채점기 주황색 들었네. 붕 25km 바로 브레이크 한 10% 20% 툭 밟아서 25km 이하로 20km 이하로 툭 줄인 다음에 브레이크 떼시면 천천히 속도가 줄어서 한 9km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감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이 바뀌면 과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 구간은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에요. 차만 똑바로 사고 안 나게 핸들 꽉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는 그 힘이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차도 핸들이 약간 힐 밸런스라 그러죠. 얼라인먼트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한쪽 쏠릴 수 있습니다. 너무 속도 계열을 보지 마시고요. 25km 딱 되면 바로 전방을 보시고 차가 쏠렸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보통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예,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이전부터 예, 가속구간 설명해 드렸고요. 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최대한 다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허를 다들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